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최영규 기자님의 이야기가 요즘에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유, 저잘 봐주셔서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 오늘은 그 밸류업 채찍 등 금감원, 근데 이제 좀비 기업 퇴출 관련된 내용인데요. 사실 이번 주 월요일 날 금감원이 그 보도 자료를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네. 제목을 이제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어떤 내용이었죠? 불공정 거래로 연명하는 좀비 기업을 집중 조사하여 주식 시장에서 퇴출시키겠습니다. 네. 사실 이게 보도자료 제목만 봐도 이게 센 네, 제목인데요. 강합니다. 좀비 기업이라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 금감원에 이제 보통 조사를 할때뭐한개국 정도 아니면 많아야 한두 개국 정도가 이제 그 관련된 조사를 하는데, 네. 이 보도자료에 보면은 담당하는 그 국이요, 5개국. 그러니까 조사 1, 2, 3국. 전체 이제 조사국 전체가 다 달려들고요. 그리고 회계 감리 1, 2국, 그리고 또 네. 하나 이제 공시 심사실까지 달려드니까요. 6개 부서가 이 조사를 들어가는 거라 상당히 이제 그좀큰 조사라고 볼 그러게요. 수 있고요. 사실 이게 잠깐 이제 배경 설명을 먼저 이제 설명드리면, 네네. 딱한달 전에 이제 그 2월 이제 28일, 18일에. 그때 이제 이복현 원장이 이제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성장성이 낮거나 아니면 주주 가치를 충족하지 못하는 등 기준 미달하는 상장사를 거래소가 적극적으로 이제 퇴출해야 된다. 요런 게 이런 발표를 해서요. 이제 기자들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취재를 했는데, 네. 저도 이제 관련돼서 현장에 있고 이제 내부적으로 취재를 해보니까, 이게 보통 통상적으로는 뭘그 기관장이 발표를 하면 바텀업으로 해서 이제 실무 단계에서 어느 정도 이제 무르익은 다음에 그게 그렇죠. 이제 발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한달 전에 발표했을 때는 담당 실무국에 물어봐도 잘 모른다, 정확하게 모르겠다. 그래서 네. 대부분이 이를 그럼 뭘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이제 금감원의 이제 모 분이 조금만 기다려 달라, 그러면 윤곽이 보이겠다라고 네. 했는데, 이번 주 월요일 날 6개 부서가 그 달려드는 이런 대규모 조사 계획을 발표를 해가지고요, 이 내용을 준비해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굉장히 의지를 갖고 강력하게 뭔가 조치를 취하겠다. 기준에 미달하는 이런 기업들을 거래소에서 퇴출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나온 건데, 그러면은 그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하겠다, 어떤 기업들을 걸러낼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봐야 예,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두 가지 갈래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제 네. 첫 번째 쪽은 이제 이미 이제 상폐가 된 기업 중에 이제 불공정 거래가 일어나서 그이 시장에서 이제 어떤 불법 행위가 벌어진 그런 기업들에 대한 조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네. 또 한쪽에서는 뭐냐면, 이미 상장돼 있는, 네. 현재 지금 주식 거래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불공정 거래 조사를 해서 관련된 그 문제를 그 확인을 한 다음에 나중에 제재 절차에 들어가 상폐 조치를 하겠다는, 그러니까 두 가지 갈래로 같이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첫 번째로 네. 그 상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선 그 상폐 기업의 같은 경우에는 금감원에 따르면은 이제 최근 3년간 이제 실적 악화 등으로 이제 상폐된 이제 기업 44개 기업, 이제 코스닥에서 가 이제 42개니까요. 코스닥이 이제 더 많고요. 나머지 이제 그두 개가 이제 코스피 그 상장사였는데요. 이 중에 이제 37곳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거래가 이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15개 기관에 대해서는요, 이제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이 혐의별로 보면은 뭐그 부정거래 7건, 시세 조정 뭐한 건, 미공개 어떤 보고 의무 위반이 한 7건 정도 되고요. 그 불공정 거래가 발생한 이제 나머지 기업 이제 22개 기업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이제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부당 이익 규모만 이제 1,694억 원에 이제 달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요건 이제 상폐된 기업에 대한 것이고, 네. 또 나머지는 이제 그 현재 상장된 기업 등에 대한 조사가 두 갈래로 같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첫 번째, 일단은 상장 폐지가 돼 있는 기업들 중에 조사를 들어가고 여기에 따른 뭐 처분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어떤 부정을 저질렀길래 그 예, 기준을 저희가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걸 그러니까 이 사례를 한번 보시면 네. 나중에 이제 투자하실 때도 이런 의심 징후가 있을 경우에는 피해야겠죠. 좀 피하고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구체적인 사례를 저 준비해 왔는데요. 네. 우선은 지금 그 조사가 들어간 첫 번째 종목의 경우에는 그 한 기업의 경우에는 주가를 인위적으로 일단은 부양해서 그 끌어올린 다음에 전환사채, 즉 이제 CB를 통해 가지고 수십억 원을 이제 조달한 사례가 이제 적발이 됐는데요. 내용을 보면 A사 사주의가 같은 경우에는 사주가 이제 그 주가를 이제 계속 이제 그 계속 떨어지고 저축은행에 이제 담보로 한 이제 주식이 반대 매매 위기에 처하자 이제 사채업자들하고 시세 조정 을 하는 주가 조작을 하는 그런 세력들에게 주가 조작을 이제 사주가 이제 지시를 한 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채업자들과 이제 지인들이 이제 같이 이제 일당들이 한 12개 정도의 한 계좌를 그 모아가지고 동원을 해서 주가지를 인위적으로 이제 부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뭐 이제 뭐 그 관심도 늘고 뭐 투자금도 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A사는 뭐 저 CB와 뭐 BW 그 발행을 통해 가지고요. 한 73억 원을 이제 조달을 했거든요. 근데 이후에 다시 이 기업이 이제 인위적인 이제 주가 조작을 한 거니까 그쵸. 다시 또 이제 경영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제 주가가 떨어지고 안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주가 이게 뭐 10개월 만에 자금 조달 10개월 만에 그냥 상폐해 놓고 뭐 결국 그냥 나물놀아하고 본인은 이제 그 정도 이익을 챙기고 그쵸. 하는 그런 건이 이제 발견됐고요. 이제 두 번째 사례의 경우에는 호재성 정보로 해 가지고요. 이제 주가를 이제 띄운 것도 이제 모자라서 이제 악재성 정보 공시 직전에 네. 이제 주식을 팔아치워 가지고 본인만 이제 일종의 이제 뭐 이익을 챙긴 다음에 이제 그 달아나는 그런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적발을 됐는데 이제 B사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가 이제 코로나 그 19 이제 백신의 위탁 국내 위탁 생산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뭐 올해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좀 쭉 그런 상황이 이제 진행됐던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을 이제 언론에 이제 좀 배포를 합니다. 그럼 관련된 기사가 나오고 좀 그 시장에서도 반응이 있으니까 네. 당연히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주가를 이제 띄운 다음에요. 이제 보유 주식을 그 띄운 다음에 이제 고가로 이제 매도를 해서 한 52억 원의 한 부당 이익을 이제 챙겼습니다. 근데 이 회사도 결국 인위적으로 이렇게 띄운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경영이 안 좋아져서 이제 주가도 내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 회계 감사인 이제 뭐 그 회계법인 쪽에서 네. 이 감사 의견 거절로 그런 걸 이제 조만간 이제 공시를 하고 제출하고 이제 보도가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니까 그때 이제 최대 주주가 감사 보고서가 공시되기 전에 주식을 매도해서 105억 원의 네. 부당 이익을 챙긴 건이 있습니다. 네. 자, 두 가지 사례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뭐 이런 말씀해 주신 뭐 CB, BW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거 나오면 어려워하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사태가 나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두 가지 갈래로 지금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상폐가 된 그런 종목들, 회사들을 체크를 해봤고 지금 상장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 이것도 또 걱정입니다. 여기에 또 관련된 주식을 가지고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을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갈래는 어떻게 조사를 하나요? 예, 요거는 그 제가 이게 따로 취재를 해가지고 확인한 내용인데요. 좋습니다. 보도 자료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궁금한 건 이미 상장 폐지돼서 이렇게 문제 많이 일으키고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실제 우리가 지금 거래를 하고 있고 그쵸. 오전 이제 9시 돼서 하던 기업들 중에 이런 기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된 거는 네. 코스닥 상장사 두 곳이라고 하는데요. 이 두 곳이 회계 부정 혐의로 지금 금감원에서 감리 조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구체적인 그 종목명이 뭐냐 그런 것까지도 취재를 해봤는데 네. 아직까지는 현재까지는 네네. 제가 확인을 못해서 그 내용은 확인은 하면 다음 방송이라도 네네. 제가 소개를 해드리기로 하고요. 확실히 확인이 되면 예, 확실히 확인이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코스닥 상장사 이제 두 곳이
이제 그 회계 부정 혐의로 네. 이제 금감원의 감리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을 이제 지금 조사를 하는지 네, 알아보니까 우선은 이제 그 회계 분식 사건인데요. 이 A라는 하나의 회사의 경우에는 대규모 이렇게 그 손실이 발생했는데 자산을 일단 뻥튀기해서 이제 네. 과대 계상을 해가지고 상장 폐지 요건을 회피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상장이 폐지돼야 되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표현이 그렇지만 뭐 영화에서도 나왔듯이 이제 뭐 좀 상 죽어야 되는데 네네. 죽지 않고 이제 좀비처럼 지금 네. 계속 이제 살아 있는 상태는 안 좋지만 살아 있는 그런 이제 그런 좀비 기업이라고 이렇게 좀 그 금감원에서 표현을 했는데요. 이 회사의 이제 최대 주주 같은 경우에는 회사 이 그 주식을 팔아서 또 이제 부당 이익을 또 챙기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 이 회사가 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분식 회계 그 분식 재무 제표를 그 사용을 해가지고요. 네. 이제 주식을 매도하고 이익을 챙기고 이게 수년간 한 뭐 한 그 관련된 한 1000억대 자금을 그렇게 이제 조달을 해가지고 이제 사용한 것으로 나가지고요. 네. 이 기업에 대한 어떤 분식 회계에 대한 그런 이제 그 금감원의 감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다른 이제 그 코스닥 지금 상장사의 네. 경우에는 M&A 그 세력이 저 인수하려는 이 회사가 이제 대규모 이제 손실로 상장 폐기 위기에 이제 처하자 이제 거액의 이제 유상조사 저 그 유상증자를 실시를 해가지고요. 상폐를 또 이제 피했습니다. 네네. 상폐 요건을 또 피해서요. 이후 또 이제 유상증자 이후에 이제 주가가 또 그 상승하고 하자 이제 요 회사에서의 임원은 이제 증자 대금을 또 횡령하기도 네. 했고요. 또 페이퍼 컴퍼니 멍이로 해가지고요. 보유 중이던 이제 주식을 이제 차명 주식으로 해가지고 고가에 팔아서 좀 부당 이익을 그 취해가지고요. 현재 요건은 그 가장 납입성 유상증자권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가장 납입성이라는 게 표현을 쉽게 말씀드리면 가짜로 납입한 이런 건에 대한 건데요. 이 건에 대해서도 이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지금 감리가 이루어지고 있어가지고요. 코스닥 관련된 네. 그 주식 투자할지도 이런 혐의가 조금 더 나올 앞으로 또 정황이 드러날 수가 있어서 투자할 때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용길 기자가 이렇게 취재를 해본 결과 지금 실제 금감원에서 조사가 들어가 있는 코스닥 기업 두 가지를 아직 확실시 저희가 공개해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취재 중이시니까 조금 더 확실하면 한번 공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조사가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전방위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절차 이제 조사가 어떻게 또 이루어질 거고 여기에 따라서 문제가 이제 적발이 되면 어떻게 제재가 들어가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실제 이게 금감원장이 직접 그 6개 부서와 함께 조사를 하는 거니까요. 네. 대규모 이제 조사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감원에서는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혔고 이미 이제 상당히 진척된 것도 있기 때문에요. 아마 한 2분기 전에는 뭐가 이제 좀 더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확실치 하지 않아도 요즘 이제 그 이복현 원장의 스타일상 중간 조사 결과도 밝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2분기 정도에는 뭔가 윤곽이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금감원뿐만이 아니라 거래소와 또 금융위가 같이 좀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근데 최근에도 보면은 그 파두 그 관련돼서 NH 그 투자 그 증권에 대해서 그 금감원 특사경이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근데 요 조직 같은 경우 특사경 조직 같은 경우에는 검찰 지휘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수사 권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관련돼서 금융위와 그 거래소 금감원 그리고 그 관련된 이제 검찰의 지휘를 받는 특사경까지 이제 같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 조사 절차가 상당히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요. 네. 요 관련돼서 좀 그 뭐 IPO 관련돼서도 보면 파두와 같은 이제 사례를 이제 막겠다는 이제 그런 이제 그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파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그 금감원에서 지금 정기 검사로 NH 투자증권 및 이제 농협 쪽에 대해서 쭉 관련된 이제
그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건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파두건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집단 소송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집단 소송에 따라 이제 검찰 조사나 이후에 또 사법적인 절차도 같이 맞물려져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요 2분기에 관련된 어떤 그 투자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뻥튀기 상장이나 아니면은 상장 폐지가 돼야 되는데 아직 좀비 기업으로 남아있는 그런 상장사들 그런 거에 대한 대제적인 좀 제재나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자, 이렇게 금감원이 강하게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감원뿐만 아니라 거래소나 금융위도 함께 공조해서 뭔가 이 절차를 발발할 것 같은데 그러면 금융위에서 금융위원회에서도 뭔가 상폐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라는 그런 소식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금융위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한 두 가지인데요. 일단 상장 폐지가 돼야 되는 기업들이 지금 주식 시장에 많이 머물러 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상장 폐지를 하려면 심사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이제 지금 최장 4년이거든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상폐당하는 게 원치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4년까지 끌다 보니까 이게 그 상장 폐지가 돼야 되는데 안 돼야 되는 기업들이 길이는데 그 기간을 최장 4년에서 최장 2년으로 줄이는 방법이 그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에는 심사 절차가 이제 3심제로 3번을 거쳐야 되는데 이걸 2심제로 단축하는 방안도 이제 거래되고 검토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 관련돼서 이제 그 어떤 이제 상폐 절차나 거래 정지 이제 상태에 놓인 어떤 그 코스닥 그 코스피 이제 상장사들이 한 71개사 정도가 되고요. 이들의 시가총액 규모가 한 8조 원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8조 원이 넘는 정도가 이제 시장에 묶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뭐 금감원이든 금융이든 최대한 빨리 어떤 제재 절차나 아니면 그 제도 개선 절차로 해가지고요. 상폐 절차를 계속 좀 빠르게 신속하게 하는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취하는 조치들이 결국에는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정책의 일환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진짜 이게 효과가 있을지도 궁금하고 또 향후에 밸류업 프로그램 정책도 좀 일정도 공개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그 지난 22일 날 발표한 내용을 저 말씀드리면요. 요 관련된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저 그 투자하실 때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그 거래소에서 얘기하는 거는 조금 더 속도를 내겠다. 그러니까 당초보다 그건데요. 거래소는 이제 다음 달에 밸류업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해서 이제 공개할 예정이고요. 네. 의견 수렴을 거쳐서 5월에는 그 밸류업 가이 그 전반 밸류업 그러니까 최종 본을 이제 발표한다고 하니까요. 그때 되면은 어떤 종목으로 어떻게 좀 이게 흐름이 가느냐 그런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가이드라인에 보면 뭐 투자 지표나 아니면 주주 환원 정책 내용이 담기니까 그런 것도 한번 좀 4월, 5월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코리아 밸류업 지수라고 해가지고 그런 거는 3분기 내에 이제 그 개발을 할 예정이고 4분기에 이제 밸류업 ETF도 출시될 예정이래가지고요. 3, 4분기 일정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업 정책,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뭔가 구체적으로 더 밟아 나가는 단계들까지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어쨌든 뭐 최근에 이 저 PBR 관련 주들이 약간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이제 또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러면 이제 이런 절차들이 남아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좀 매수를 하면서 나도 이 여기에 상승에 좀 수혜를 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그러면은 주의해야 할 부분도 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금감원이 이번 달에 이번 주에 얘기한 사항만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러니까 저 PBR주 관련돼서 아, 그럼 어떤 거 이제 밸류업을 투자하면 좋을까? 어떤 좀 그런 게 이제 투자자들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일부 이제 운용사의 경우에는 자사 홈페이지나 아니면 뭐 관련 뭐 기사도 나오기도 했는데 뭐 그 밸류업 직
직접 수혜 기업에 어떤 투자하는 국내첩 밸류업 ETF다. 이런 것도 홍보도 하기도 했어요. 그쵸. 그래서 뭐 관련된 이제 그 관심도 많고 아 이런 거에 그럼 먼저 투자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그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네. 금감원에서 얘기한 게요. 밸류업 ETF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지 말라.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그 왜 그런지 얘기를 들어보는요. 그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된 그 어떤 게 들어가고 어떤 종목이 들어가는 게 지금 현재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기업들이 지금 뭐 증권사나 운용사에서 얘기하는 게 이게 확정된 밸류업 그 종목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실제 밸류업 ETF로 정부가 공인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금융소비자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네. 밝혀서요. 이런 표현을 쓰지 말라.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고 요거에 대한 어떤 그 관련된 점검이나 조사나 아니면은 그 검사나 네. 그런 것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요런 투자에 대해서는 하반기 그러니까 3, 4분기에 윤곽이 나오니까 지금은 이런 게 확정된 게 아니니까 네. 이런 걸 살펴보실 때 이런 거를 너무 믿고 그 투자하시는 거는 조금 더 이제 신중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부에서 정책의 흐름을 보면서 조금 더 한 번 더 인내를 하고 저희가 신중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잘 체크를 해주시면 시청자분들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증권 이데일리 증권시장부 최은길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